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엿새 앞두고 여야가 막판 힘겨루기에 들어갔습니다.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등 일자리 예산이 최대 쟁점인데요.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예산안이 부결되는 사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. 홍현주 기자입니다. 헌법상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은 이번 주말인 12월 2일입니다.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시한 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법정 시한 내 의결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.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정부 여당 뜻대로 해줄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. 법정 시한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번 문재인 정부 첫 본회 사안은 전례 없는 포퓰리즘적인 예산입니다. 야당은 특히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의 핵심인 공무원 17만 명 증원 예상 5,349억 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 예산 2조 9천억 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. 아동수당 도입 1조 1천억 원과 납북협력기금 1,200억 원 등도 쟁점입니다.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다음 달 2일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됩니다. 여소야대 전국에서 과반이 넘는 야당이 반대하면 예산안은 부결됩니다. 법정 시한을 지키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점을 십분 이해하시고 해외 출장은 물론 지역 일정도 잡지 마시고 여야는 이번 주 예산결산특위와 원내지도부의 투트랙 협상을 이어갑니다. TV조선 홍현주입니다.